시민의 회초리. 오전에 용산 서계동 통합개발 추진 협의회를 방문해 재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의 피 끓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여기서 한번 살아보라고 하세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배신감과 우리 당에 대한 기대를 표하셨습니다. 그 직후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 뉴스를 봤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임대차 3법 시행 바로 직전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역시 문재인 정권 청와대답습니다. 언제나처럼 내로남불, 나만 괜찮으면 되시기지요. 이젠 뭐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를 경질한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정광석과 같은 조치였습니다. 변창흠 장관 때와는 전혀 다른 대응을 보니 성난 민심에 대한 현 정권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두 달 전까지 국무회의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입안했고 한 달 전만 해도 원조 친문 문재인 대통령 보유국을 외쳤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성토했겠습니까? 민심의 분노를 현장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다시 본성이 나와 기존의 막무가내 폭주를 계속할 것입니다. 민생은 끝물을 나락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 회초리를 들어야 반성하는 시민이라도 할 것이고 정책 변화도 시도할 것입니다. 열흘 후의 승리는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 승리를 반드시 실현시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